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산 운전면허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면허시험장은요, 총 길이 약 700m고요, 총 과제시간은 10분 35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지역인데요, 출발지역에서 운전장치수학능력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랜덤으로 하시고요, 출발하셔서 1차 돌발지역에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경사로에 정지, 일시정지에서 3초 후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또 좌측으로 유턴처럼 커브를 트시고요, 다시 우측, 그 다음 교차로니까 좌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시면 좌회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돌발지역에서 돌발 넘으면 돌발 잡아주시고, 주차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군데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면서 세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우회전, 우회전, 자 우측 돌아서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교차로니까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회전 해주시고요. 네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좌측, 좌측. 자,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그러면 20 이상 올리라는 뜻이고요. 자, 가속구간 들어왔습니다. 20 이상 올렸다가 20 이하로 줄이시고요. 최고 속도 20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종은 기어 변속까지 같이 해주시고, 자,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유의하시고요. 자, 좌측 돌고 우측 방향 지등 켜시고 종료까지 해서 10분 35초에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5초 초과할 때마다 3전씩 반복적으로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 조절. 예, 시트가 내 체형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앞뒤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 방석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충분히 높이고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는 좌측 사이드 미러, 우측 사이드 미러, 예,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고요. 내 차가 살짝 보이고 지면이 다 보이게, 그리고 좌측, 우측 이렇게 황색선이 있습니다. 황색선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게 사이드 미러를 맞춰주셔야 주차를 할 때 탈선이 되는지, 커브 틀 때 탈선이 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채우십시오. 자, 안전벨트를 세 번째 채우는 이유는, 자, 시트 조절을 앞뒤로 하거나 사이드 미러를 우측으로 조절하게 되면 손을 쭉 뻗어야 되는데, 자, 안전벨트가 내 가슴을 조여서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채우면 되는데 안 채우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실격되시는 분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전벨트 채우십시오.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을 하십시오. 돌발이 나오면 돌발은 급하게 잘 잡는데, 이 비상전멸등을 찾느라 늦게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가끔 긴장이 되니까 차에 타시면 아직 시험 시작도 안 됐는데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핸들 락이 걸려요. 핸들 락이 걸리면 시동 걸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락이 안 걸리게 핸들 만지지 마시고요. 만약에 실수로 만졌다, 그러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키를 시계방향 돌리면 핸들 락이 풀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이 점 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가지 점검이 끝나면 이제 채전기를 바라보세요. 채전기가 어떤 채전기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A형인지 B형인지 아니면 A형의 구형 채전기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전기 영상은 제가 A형 구형 채전기랑 B형 채전기 영상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원리,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니까 20점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완주를 목표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채전기 하기까지 끝나시면 거의 한 40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올 겁니다. 시험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럼 멘트에 따라서 시동을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 가지 항목,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야간에 켜는 등이죠. 상향등으로 바꿨다가 하향등으로 바꿨다가 끄는 것까지 점검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에서 내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으로 갈지 방향을 알리는 방향지등 조작능력. 깜빡이라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문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와이퍼 조작능력. 네. 네 번째는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능력.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점검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운전장치로 능력 영상은 제 유튜브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전장치 점검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러면서 멘트가 바뀝니다. 멘트가 바뀌면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를 합니다. 출발 준비. 예, 출발 준비 첫 번째, 예,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십시오. 자, 이걸 왜 켜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죠? 예, 차가 출발 때 방향 지시등을 안 켜면 놀래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장례 기능 시험은 도로 주행 시험을 준하게 맞춰서 예,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됩니다. 이걸로 실격 되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나와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계기판을 한번 보십시오. 계기판.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쓰여 있는 예, 경고등이 있어요. 이게 꺼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주차 브레이크 덜 내리셔가지고 실격 되시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직각 주차했을 때도 마찬가지. 계기판 한 번만 1초만 봐주십시오. 1초만. 자, 세 번째는 크게 심호흡을 세 번 하시고요. 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거십시오. 그리고 시선은 멀리 보십시오. 멀리. 땅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좌측 황색선이 내 A필러랑 대시보드에 어디에 걸치는지 그것도 확인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것까지 확인이 끝나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십시오. 2종은 출발 준비 미리 했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P를 뒤에 놓고 브레이크를 살 뗍니다. 엑셀로 가지 마시고요. 1종은 클러치를 밟고 1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두 발은 클러치 브레이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삑 소리 하면 방향지등 꺼야 되겠죠. 이때 방향지등을 안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방향지등 안 꺼서 감점 5점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돌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향지등을 안 꺾기 때문에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오는데 이 멘트가 이 돌발 멘트를 묻어버려요. 그래서 돌발 돌발 멘트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발 나오면 거의 15점을 감점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좌측 방향지등을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돌발이 나오더라도 돌발 멘트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상태로 가다 보면 이 채전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돌발은 살아있지만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는 돌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엑셀을 살짝 밟아 주셔도 돼요. 예, 전체 구간은 2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니까 가속구간 빼고는요. 엑셀을 12에서 12km까지만 살짝 밟아 줍니다. 그리고 발을 브레이크에 살짝 얹습니다. 첫 번째 정전이 안 보이면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서 타력과 관성으로 달려온 속도로 경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정기를 보시고 자, 주황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정지. 그래서 요거는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고 요거는 과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경사로 구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초 보이죠. 마음속에 3초가 아니라 이 초를 보시고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를 떼시고 바로 엑셀을 살짝 밟아서 경사를 넘어가서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 다시 발을 얹고 쭉 내려갑니다. 자, 1종도 마찬가지. 예, 주황색 뜨면 정지하시고요. 자, 반클러치를 하실 때 예, 3초 돼서 반클러치 하지 마시고요. 1초가 됐을 때 반클러치 하시고 브레이크는 밟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3초가 되면 이제 브레이크 드시고 클러치 닫으면 안 됩니다. 차가 쓱 올라갑니다. 이때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4km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클러치를 닫으시면 됩니다. 클러치를 반클러치인데 차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반클러치가 덜 된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버리니까 안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는 클러치를 약간만 더 들어주면 돼요. 약간만.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1종은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안 밟고 내려가시면 돼요. 1단의 기어 힘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간 단축을 좀 하고 싶으면 엑셀을 살짝 밟아주셔도 됩니다. 커브 틀 때는 당연히 발은 브레이크. 자, 여기 이제 급커브인데 여기 돌 때 많이 힘들어 해요. 예, 이런 데는 뭐 어렵지 않은데 돌 때. 자, 여기 바꿔 끼니까 어려워 하는데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정지를 한번 하세요. 정지를 하는데 어떻게 정지한다? 사이더 미러와 내 연석. 이 연석 보이죠? 이 연석이 일치할 때 한번 일시 정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살 뗍니다. 브레이크 살 떼고 핸들을 조금씩 돌립니다. 차 속도에 맞게끔. 핸들과 차 속도는 비례합니다. 가다가 뒷바퀴에 걸릴 것 같다. 자, 핸들을 많이 꺾었다는 얘기죠. 뒷바퀴 걸릴 것 같으면 핸들을 반대로 살짝 풀어주세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시 꺾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세 번 나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걸릴 때만, 안 걸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고요. 예. 자신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일시 정지해서 한 4km로 예, 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도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 우측으로 자 돕니다. 자 이제 좌측 방향 지시를 켜시고 자 이제 좌측 방향 지시를 켜시고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진행을 해야 되겠죠. 멈췄다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엑셀을 살짝 터치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입니다. 신호는 한 13초에서 15초마다 바뀔 겁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해야죠, 그죠?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가다가 보니까 자 1번에 누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3번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번을 들어가려면 나올 때 꺾었다 바로 꺾어야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 내가 1번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3번에 늘 거라고 정해졌으면 여기서 속도를 좀 올릴 수 있겠죠? 돌발 안 나오니까 예,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누가 주차를 하고 있으면 엑셀을 살짝 밟아서 시간 단축 그리고 커브 틀 때는 당연히 발이 어디? 브레이크의 발. 만약에 우리가 1번이 비어서 1번에 주차를 했으면 여기가 시간 단축 구간이죠, 그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 번에 주차하고 나오시고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자, 여기 가속 구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왔을 때 나오지 마세요. 이 정도 있을 때 나와도 되는데 이 정도 왔을 때는 나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초보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도 중앙선을 약간 넘으면 사고 나겠죠. 그럼 실격되니까 보내고 여기 금방 갑니다. 보내고 예, 나오는 걸로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쪽으로 직선 구간에서는 예, 20km 안 넘게 살짝 밟아주시면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 신호 보시고 예, 좌회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자, 돌발이 아직 안 나왔으면 여기 네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어디에 브레이크에 발이 있어야겠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로 가는데 자 돌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봤더니 자 이렇게 가속이 떴어요. 그럼 돌발이 안 나온다. 이 돌발은 언제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그죠? 시간 단축 자 커브에서는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제 돌발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까 다시 엑셀 살짝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가속구간 들어왔습니다. 아직 20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세정기를 한번 보시고 핸들 똑바로 하고 멀리 시선 보세요. 자 세정기를 봤더니 자 주황색이 들어왔죠. 이때 주황색 들어왔죠. 이때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어변속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주황색 들어왔으니까 붕 25km. 왜 25km냐면 딱 20km에 아날로그 반을 맞추면은 디지털은 18km, 17k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점 먹어요. 자, 25km까지 올리고 속도를 20 이하로 뭐 17km든 15km든 20km 이하로 줄이시면 돼요.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 위에 살짝. 왜? 돌발 무지껏 나오니까. 정지, 돌발 잡고 비상점에서 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종. 1종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클러치 발언지시고 자,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측정기 봤더니 파란색이에요. 돌발 안 나오죠? 그러면 자, 이때 2단 바꾸면 좋겠죠, 그죠? 2단 바꿉니다. 자, 2단 바꾸면 12km까지 해서 5km에서 6km가 빨라져요. 그럼 체감은 2배 빨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커브 틀 때는 클러치를 밟고 도십시오. 자, 클러치 밟으면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줍니다. 평지기 때문에. 그리고 클러치를 확 떼는 게 아니라 속도기를 보고 7km 이하이면 천천히 들으시고요. 7km 이상이면 바로 확 떼도 상관없습니다. 2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커브 뜰 때는 다시 클러치 밟고 자 핸들 풀리고 나면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시고 속도기 보시고 아직 기어 변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단을 지금 바꾸고 들어왔어요. 자 기어는 이때 2단을 바꾸시는 거고 이때 3단 2단을 하시는 거고 이때 1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가속 구간은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1종은 첫 번째 교본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자 교본에서는 이렇게 가르키죠. 20 이상 붕 25km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2단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자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렵냐면 여기가 40m 밖에 안 돼요. 40m 근데 실제로 차 이만큼 들어왔을 때 20 이상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 또 줄여야 되니까 실제로 30m 체감 30m 속도 올리고 기어변속까지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더 추가로 알려드렸죠, 그죠? A 과제, B 과제. 절반을 나눠서
A과제 B. A를 뭐? 속도과제. B를 뭐? 기하 변수과제. 자, 그래서 주황색 들어오면, 자, 엑셀 부 25km 바로 속도 줄여. 그리고 10km로 갑니다. 10km, 11km. 그리고 클러치 밟고 3단이다. 그리고 돌발 잡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들 해요.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 이걸 두 개 바꿉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부터 먼저. 자, 주황색 들어왔죠? 3단이다. 그리고 클러치 잘 들고 다 들어야 됩니다. 엑셀 부 25km 다시 속도 줄여. 이종처럼. 그래서 과제를 두 개를 나눠서 가시면 네,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기능 채점 항목이 이렇게 하면 감점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6조 별지 24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측 돌고 이제 우측 방향제도 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쭉 들어오셔가지고 종료까지 들어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옵니다. 그러면 예, 시험이 끝납니다. 가끔 여기서 멈춰가지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료 글자 안 보인다고 멘트가 들려야 돼요. 끝까지 다 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채점도 안 돼요. 이때는 마음껏 차를 세우시고 피도 놓으시고 주차브레이크 올리셔야 됩니다. 방향지시는 꺼도 되고 안 꺼도 되고 감점은 안 됩니다. 채점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예산면허 시험장 장래기능 코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차분히 영상 많이 보시고 하신다라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파워로 함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